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체 그 매년 모범 공무원을 선정합니다. 저희 지금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이제 모범 공무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시애틀 영사관에서 굉장히 오래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김현석 영사가 이번에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현석.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직무를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소감은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은 감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끄럽습니다. 첫 번째 감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아까 총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이 뛴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모범 제외도 부분들이 안 계시면 모범 공무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제외도 부분들이 안 계셨다 그러면 저희 총장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재공포 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편들해 주시고 가르치 주시고 총장님과 부총장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내일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주는 박경 형사님이나 다른 형사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 원장님 오늘 오셔서 좀 이따 인사드릴 텐데 앞으로 정말 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총장님 영사들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실무관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정말 제가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애틀이 날씨만 좋은 게 아니고 시애틀 has the best summer and the best people 있습니다. 부분들도 정말 모범적인 제도 부분들이고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저희 실무관분들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이유는요. 사실 이상은 제가 수여를 받았지만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우리 제 동포분들이나 총무사님 여하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가 대리로 수상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총장은 앞으로 제도 부분들을 위해서 더 적어도 민주지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드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요.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수여증을 수여받게 되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소감은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은 감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끄럽습니다. 첫 번째 감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아까 총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이 뛴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모범 제외도 부분들이 안 계시면 모범 공무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제외도 부분들이 안 계셨다 그러면 저희 총장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재공포 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편들해 주시고 가르치 주시고 총사님과 부총사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내일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주는 박경 형사님이나 다른 형사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 원장님 오늘 오셔서 좀 이따 인사드릴 텐데 앞으로 정말 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총장은 영사들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실무관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정말 제가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애틀이 날씨만 좋은 게 아니고 시애틀 has the best summer and the best people 있습니다. 제외국부분들도 정말 모범적인 제외국부분들이고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저희 실무관분들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이유는요. 사실 이상은 제가 수여를 받았지만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우리 제외동포분들이나 총무사님 여하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가 대리로 수상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총사는 앞으로 제도 부분들을 위해서 더 적어도 민주지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드릴 수 있는 일들 만들고요.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